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이번 촬영은 부산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옆에 보시면은 예쁜 차가 있는데요. 이 멋진 차와 또 어울리는 멋진 모델과 오늘 촬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모델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 하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뵙네요. 하빈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작년에 촬영하고 네. 또 거의 1년 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이번 촬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이번 촬영은요, 또 예전에 하빈 씨하고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3인 3색 촬영을 한번 했었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세 분의 각각 다른 작가님의 개성이 보일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작가님은 멀리서 모셨어요. 네. 또 서울에서 뭐 연예인 전문으로 촬영하시는 네. 작가님 모셨는데 또 작가님 모시고 네.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작가님 저으로 오세요. 자,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성훈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SMDB에서 가끔 이렇게 강의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파블로님하고 멋진 모델 하빈님하고 이렇게 또 다른 또 작가님, 앞으로 소개될 작가님하고도 멋진 작업을 하게 됐는데 너무 기대되고요. 솔직히 좀 떨리고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아까 파블로님이 말씀하신 악조건에서의 멋진 촬영이 더 재밌다는 그 말씀과 같이 열심히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릴 작가님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의 맨 아래에 있는 제주도에서 또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웨딩과 바디 프로필 전문으로 하시는 작가님인데 또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각종 상업사진 촬영하고 있는 휘루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카루미 그다음 SMDB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화이팅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화승케미컬의 자동차 카케어 용품 브랜드인 카루미에게도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또 이런 촬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장비와 또 각종 그런 도구들을 대여해 주신 SMDB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멋진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MTT 대표 윤기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SMDB랑 카룸이랑 저희 MTT랑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저희 MTT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가게 이쁘게 촬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SMDB랑 카룸이랑 저희 MTT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됐다고. 아, 감사합니다. 강민 씨가 예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메이크업으로 파는 분 계신가요? 약자인데 네. 럭셔리 유니크 패션 아트의 약자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매장이 네. 부산 대형동에 미리 오기 전에 예약을 해야 되겠네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필수.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휘류입니다. 제가 이번에 카루미 달력 촬영에서 맡은 달은 11월 촬영인데요. 다른 배경에 비해서 조금 어두운 배경을 선택을 했고요. 핫팬츠와 언더붐 스타일의 상의 그리고 망사 니트를 입은 하빈 씨를 귀여운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촬영을 위한 조명은 B240 그리고 B500 그리고 B500용 메가 180과 B240용 컬러 필터를 사용하여 촬영을 하였고요. B240의 경우에는 컬러 필터를 장착해서 배경에 밋밋함을 채우기 위해서 배경 라이트로만 사용을 하였고 키라이트는 B500의 메가 180을 이용해서 원라이트 형식으로 정면 상단에서 비추는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을 함께 찍는 촬영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순간광을 이용한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했고요. 이런 촬영에서는 조명의 반사가 차량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림자의 방향이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촬영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광 차량이라서 반사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반사가 심한 차량을 촬영을 하신다면은 조명의 방향이나 각도, 높이 등을 조금씩 변경해가면서 촬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달력 촬영은 배경의 밋밋함에서 원피스 입은 다빈시를 체적으로 보이게 모델의 좌측 상단에서 B240 조명과 플립 32를 사용하였고, 차량의 두면 하단부에 B500 기본 리플렉터 라이트를 사용하여 차량의 색상과 동일한 반사광이 들어가도록 하여 배경 컬러와 차량의 컬러에 동일감을 주어 조명을 세팅하였습니다. 8월 달력 촬영은 스포티한 의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들어가도록 B240의 플립 32를 장착하여 상단에서 하단으로 조명이 내리치도록 하였고, 배경에 컬러 필터를 장착한 B240 조명을 사용하여 바이올렛 컬러를 배경 전체에 깔리도록 했습니다. 5월 달력은 차량의 내부가 함께 찍히는 사진으로 내부의 컬러와 모델 의상의 비슷한 색상 때문에 배경 분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내부용 조명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차량 전면부 상단 쪽에서 B240과 BTDC 그리고 차량 우측 뒷면 상단부에서 B500 리플렉터를 이용하여 차량과 모델을 촬영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성훈 작가입니다. 네, 이번에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3월 달력에 나온 사진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3월은 보통 학교도 개강 등 여러가지 새로운 시작의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컬러 필터를 쓰지 않고 담백한 톤으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복장도 기본 데님 팬츠, 짧긴 하지만 데님 팬츠에 화이트 나시로 기본적인 느낌을 살려주었고요. 그리고 그 모델님의 매력을 잘 살려가지고 앞니가 두 개 살짝 나오는 시크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살려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명은 제가 메가 180을 사용해가지고 거의 약간 정면에서 약간 사선으로 키라이트를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른 톤으로 잡아주었고요. 네, 오른쪽 뒷부분에 B120을 사용해서 뒤쪽에서 들어오는 외곽선, 몸의 외곽선 즉 립라이트로 사용을 해주어가지고 이번에 촬영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위에 기본적인 느낌과 톤에서 뒤에서 강하고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메가 180으로 키 라이트를 주고 뒤에 B120에 하프 CTO 필터를 껴가지고 약간 따뜻한 느낌의 빛, 예, 백라이트 겸 립라이트로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6월 촬영은 전반적으로 밝은 느낌을 주기 위해 B500에 메가 180을 사용해서 키라이트를 잡아주었고요. B240으로 바운스를 주어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ISO를 200으로 살짝 올리긴 했지만 바운스를 준 B240의 광량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셉은 비키니를 넣은 모델의 섹시한 느낌을 강조해 줘보았습니다. 네, 9월 촬영은 B
B500의 메가 180을 오른쪽에 두어 왼쪽 얼굴에 살짝 음영이 지게 히라이트를 주었고요. 백라이트로 B240 두 개로 블루, 보라 필터를 양쪽에 두고 또 연무기로 연기 효과를 주고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컨셉은 자동차 정비를 막 끝낸 모습으로 얼굴에 약간 기름때를 표현해주는 무표정, 시크한 느낌을 가져보았습니다. 12월 작업은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살리면서 아주 밝은 직광의 느낌으로 B500 자체 리플렉트를 이용해 원나이트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컨셉은 현아 씨 앨범 있잖아요. 버블팝의 밝고 큐트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바블로입니다. 이번 촬영은 카루미 캘린더 4월 촬영분입니다. 이번 하빈시 복장도 꽤 유니크한데요. 크롭티에 반바지, 하네스를 착용해서인지 스포티한 느낌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카루미의 퀵테일러와 자동차와도 잘 어울리는 컨셉인 것 같네요. 이번 촬영에서 제가 특히 중점을 둔 것은 자동차 본넷 위에서의 촬영이기 때문에 조명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자동차의 표면에 보기 싫은 하이라이트가 생기면서 다소 산만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커다란 광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촬영에서는 SMDB 메가 18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성맞춤인 B500 조명을 이용을 해서 넓은 면적을 균일하게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240 컬러 필터를 부착을 하고 백라이트로 설치를 해서 좀 더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고요. 포그 머신을 이용해서 좀 더 컬러풀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7월 촬영입니다. 모노키니 의상의 하빈씨와 타이어 광택제를 표현한 촬영인데요. 촬영 공간이 좁기 때문에 광각렌즈를 사용해서 근접 촬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타이어를 강조하기 위해 로우 앵글 위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조명은 키라이트로 B240 하나와 플립 32인치를 이용을 하였고요. 백라이트는 B240 두 개와 컬러 필터를 이용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촬영은 1월인데요. 인테리어 클리너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차 내부 위주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스루 원피스의 하빈 씨를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요. 키 라이트는 B240의 플립 36인치를 사용하여 자동차 앞 유리창 쪽에 설치를 해서 내부에 은은한 빛이 들어오게 하였고 백라이트는 강렬한 아침 햇살을 만들기 위해서 B240의 CTO 하프 컬러 필터를 이용해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촬영입니다. 10월인데요. 모노키니의 반바지를 착용한 하빈 씨에게 어울리는 바이크를 준비하였습니다. 컨셉에 어울리는 최대한 생동감 넘치는 촬영을 위해서 스모그와 컬러 필터 그리고 깃발까지 준비해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10시간 넘게 진행된 힘든 촬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텐션을 잃지 않고 촬영에 적극 임해주신 하빈 씨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멋진 촬영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